여성은 선천적으로 수학에 약하다. 아니다. 남성과 여성의 수학 실력은 차이가 없다. 자, 여러분은 어떤 말을 믿으시나요? 뭘 믿느냐에 따라 여학생의 수학 성적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연구를 진행했죠. 여학생들은 두 번의 수학 시험을 치릅니다.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두 번째 시험을 보기 전에 남녀의 수학 성적 차이를 언급한 글을 읽게 했죠. 첫 번째 그룹이 읽은 글은 남자는 유전적으로 수학에 강하기 때문에 수학 성적 또한 여학생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. 두 번째 그룹은 남학생의 수학 성적이 좋은 이유는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글을 읽었죠. 세 번째 그룹은 수학 성적은 성별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글을 읽었습니다. 이렇게 각기 다른 글을 읽고 치러진 두 번째 수학 시험. 과연 이 글들이 여학생들의 수학 실력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먼저 남학생이 선천적으로 수학을 잘한다는 글을 읽은 학생의 결과입니다. 첫 번째 시험에서 보여준 실력에 비해서 나쁜 성적을 얻었죠. 이들은 총 25문제 중에 5문제에서 10문제를 맞췄습니다. 그러나 수학 성적은 후천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글과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글을 읽고 시험을 치른 학생은 자기 실력을 발휘했음은 물론 총 25문제 중에 15문제에서 20문제를 맞췄습니다. 꽤 큰 차이가 나죠. 연구진은 여자는 원래 수학에 약하다는 정보가 여학생의 무의식에 남아서 수학 문제를 풀 때 강력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걸 확인한 거죠.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성적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는 좀 더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해냅니다. 북유럽처럼 여성에 대한 편견이 적은 나라들에선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성적에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남녀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일수록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성적 차이도 크게 나타났죠. 한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에 따라 여학생의 수학 성적과 진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성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건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.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상식일 겁니다.